자, 오늘 이제 오늘 의상도 좀 특별합니다. 이 의상도 지금 지난번에 우리 카페 형께서 선물하신 줄 해주신 거라 축하합니다. 꼭 아나운서를 해줘야 돼.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 선물해 주신 분 선의 표현이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어이, 멋집니다. 자, 그러면 송 선생님부터. 네. 아, 여자 본명이고요. 81년생이니까 신유. 신유. 계사. 계사. 정유, 계묘. 정유, 계묘. 계묘. 본명이니까 순행이네요. 갑오, 을미. 육대운이고요. 올해 40세. 올해 7월달에 장애인 콜택시 운전원으로 입사하신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자인데? 네, 여자예요. 네. 그 편제격에 용신이 없이 경만 있는 사주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신금 편제가 계수 편관을 재생살하는 구조라서 이게 그 파격이라고 판단하기 쉽고 그런데 이거는 파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지. 자, 파격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편관이 죽었어요. 편관이 통근치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이런 경우는 약간의 정강부실도 한다고 봐도 돼. 두께 있어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파격으로 보면 안 되고 재생살이라고 무조건 그냥 바짝 때려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주는 선생님 이거 조우로 보는 건 안 돼요? 조용신도 돼. 네, 조. 네. 조용신 겸 조용신으로 봐도 되겠네요. 개수는 조용신으로 그냥 이해하면 돼요. 격국용신은 아니더라도 조용신. 그렇지, 그렇지. 예. 어쩐지 이게 그 이분도 이 그 사주 보고 막 그 무속인 신점 보는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좋은 소리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 사주는 이제 월지급제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4월이라 그런 분들도 있죠. 네. 근데 일반 업부에서는 월지급제를 잘 몰라. 근로기간 안, 극복하는 사람들이 근로기간 아는데 월지급제기는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 월지급제기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사중 경금 대신에 신금이 통근돼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신금이 지금 걸록 두 군데 통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해, 격이.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격도 강한 거예요. 일간도 4월이니까 자기 제왕기 통근하고 올라왔고, 네? 그 다음에 격도, 월지에는 약하게 통근하지만, 그래도 두 군데 자기 걸록을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격은 강한 거예요. 이거 나쁜 사주가 아닌데 왜 그렇게 그렇지? 그 안 좋은 것처럼 뭐 당신은 사내 대장부로 태어나지 않은 게 안타깝다니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정화가 4월 제왕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남자 같다 이런 의미로 그 사람이 이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을미대운에 대한 건데요. 이게 천간으로는 이 재격패인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이 인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일반의 통근처가 들어오거든요.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재격패인 쪽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좋은 운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실제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는 공부하기도 싫었고 뭐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 대학을 가긴 갔는데 가기 싫은 대학교, 그 다음에 학과도 자기 선택은 거의 없이 그냥 그 성적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러고 뭐 프랑스 학과 뭐 프랑스인가 뭐 그거 종목에 따르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면 별로 좋지 않은 대운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이때는 그냥 이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하진 않고 일을 하는 시기였으면 괜찮았어요. 그 20살 때부터 뭐 일을 하긴 했대요. 그러니까 이때가 을대운에 그 대학생활은 별로. 자, 이때는 뭐냐면 인성운이잖아. 네. 그죠? 네. 인성은 공부하는 거야.
그죠? 네. 운에서 인성운이 왔는데 그냥 깨져버렸어. 죄송한데. 공부하기 싫어 그냥. 더군다나 지지에서도 명충 때려버렸잖아, 여기서. 네. 그러니까 이게 인성이 그냥 깨져버린 거야. 이걸 갖다가 공부할 시기에 재파인, 재극인 하는 시기를 뭐냐면은 항마살이라고 해요. 항문에 마가 꼈다. 해가지고 항마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쁜 운은 아닌데, 나쁜 운은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나. 그럼 일간이 이렇게 심각한데 인성이 명필요 있냐 하지만은 안 그래요. 재경은 아무리 신강해도 재성을 다루는데 힘이 빠지기 때문에, 예? 신강한 운도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인성 운도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학문하는, 오로지 해야 될 일은 공부밖에 없는 그 시기인데, 예? 이게 재성한테 깨져버렸어.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냥 대학교도 뭐 그냥 대충 가서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나쁜 대학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가 뭐 공부하기 싫어서 좀 안 했을 뿐이지. 고3 때부터 짝사랑 같은 선생님하고 결혼하고 싶었다고 뭐 그런 하는데 그러다가 수능 200일인가 안 가고 공부 시작해가지고 그냥 경기도권에 있는 학교로.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 을미대운 뭐 이런 게 30대나 40대에 왔으면 돈도 벌고 돈을 버는 시기죠. 그렇지. 공부만 전념해야 될 학생 시기에 들어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인생에 꼭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와 공부가 잘 되느냐하고는 좀 다른 게 있네요. 그래서 항상 궁성실을 봐라 그랬어요. 응? 우리가 통변할 때 자리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십신, 재성이냐 인성이냐 이것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밍을 다 하겠어요. 어느 시기냐. 이걸 감안하지 않고 그냥 통변 삼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걸 감안하지 않고 궁성실을 감안하고 통변해라. 적 말하자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한테 식상원 갔다 오면 애 낳겠다 그러면 되냐 이거야. 네? 여자아이한테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럼 그런 운에 뭐 정관운 왔다 오면 너 결혼하겠다 그러면 되냐 이거지. 그건 안 된다. 네? 그래서 타이밍과 시기를 봐서 통변을 할 때도 적절하게 이용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쩐지 20살 때 뭐 일을 했다고 하니까 아깝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일을 할 때는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봐보세요. 미토대운은 묘미, 물론 묘충 때문에 묘미 합은 안 돼. 이게 충을 하고 있으면 합이 안 돼. 묘미 합이. 네? 그렇긴 해도 어찌됐든 묘목 입장에서는 이 미토가 들어오면 자기가 깨지고 있는 판국에 도움이 되지.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또 그다음에 병신대운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지지신대운대는 제 이거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췄네. 이 사신형살이 제대로 발동해가지고 그 건강도 안 좋고 뭐 병원도 입원도 하고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 형살이겠네요. 뭐 그랬더니 맞대 딱 고시기에 그랬대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랬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겠는데 이 병대운은 이 직장도 다니고 뭐 특별히 본인이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 사고가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병대운에 이 병신합이 되면서 편재격이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건 사고 없이 뭐 모르겠어요. 제가 이분하고 조금 더 친해져가지고 깊게 물어보면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말을 들어봤을 때는 그냥 뭐 특별한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갔다 그래서 이 병신합으로 격이 묶였는데도 왜 괜찮았을까? 자, 이때는 일단 이제 20대 중반이잖아요. 네. 그때는 크게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서. 네. 이게 40대, 50대 되면, 아까 내가 공성실 얘기했지만, 이때 되면 내가 뭐 업무적으로나 일 때문에나 아는 사람들이 읽히고 슬킨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 시기는 그냥 교관계 뭐 이런 몇 가지 외에는 크게 그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신대운에서 일단 격이 묶였어. 안 좋은 거는 분명한 거예요. 네. 안 좋은 거는 분명한데, 이 신대운에 하도 힘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 본인은. 아, 그렇군.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죠. 이제 이게. 병대운이 더 빠른데.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예?
나오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 일을 당하고 보니까 이거는 일도 아닌 거야. 저 당시 당사항을 이 사심 형사를 당한 그때 비하면 그러니까 그 기억이 가물가물 해져버리는 거지 사실 보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병신의 무술에 개신 정유가 빠졌어. 개유 신유? 신유. 네. 아 개해 신유? 개해 신유. 네. 맞지. 이게 고명인데 정유 병신 을미 가보 예사 예? 네? 네. 이렇게 됐 우리 이렇게 하잖아 그죠? 네. 이 사람이 개사대원의 사신 형사에 걸려가지고 이게 금이 엄청 강하거든? 네. 모든 걸 가졌어 이때 재산이고 뭐 싹 다 날렸어 이때. 그러니까 형사도 이 사람도 금이 강하니까 형살 사신형은 금이 강해 작용하잖아요, 그죠? 네. 제대로. 제대로 걸려드는 거야. 네. 이 사람도 지금 신유술 방구까지 형성했어요, 그죠? 네. 제대로 걸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전 재산을 다 날려서 이제 감옥 안 가, 감옥 안 간 것만 다행인 거죠. 그래서 사실 형살은 강조하지만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감옥에 안 가면 내가 감옥 가 있는 것만큼 힘들고 항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 이사 또 네. 계속 했더니 네. 무술 대운에 대한 그 질문인데요. 예, 그 개수 두 개, 그다음에 무토는 한 개라 가지고 이 무기압은 안 되는데요. 이 시기는 무기압이 돼도 괜찮고 무기압이 안 돼도 괜찮고 이래 매치나 저래 매치나 괜찮나요? 노. 아 그래? 무토 대운에 오면 이때는 병격이 와요. 유금이 4월이잖아. 아, 4월. 신유술월이 아니지. 네. 4월이니까 무토가 오면 병격이 옵니다. 상관격이에요. 네. 상관격인데 이제 뭐 상관격에 묶여도 상관없지. 네. 묶여도 상관없네. 상관격인데 상관 생제를 하잖아. 네. 이런 운은 좋은 운이에요. 근데 묶여도 상관은 없네. 상관격이라 흉격이라. 근데 개수가 어찌됐든 힘이 있든 없든 두 개가 있으면 합을 못해요. 네. 어차피 주는 평생 써먹는 거고. 그렇죠. 해자축 지지로 해자축 올 때가 괜찮은 거죠. 괜찮은데 네. 어차피 강하면 안 되지. 아, 뭐 물론. 네. 이게 지금 해수 들어오면 이제 진짜 재생살 된다니까 이거. 골치 아파요. 근데 이게 그 재생살이어도 살이 되는 글자가 조후를 겸하고 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게 이제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맞지만 이게 아무리 좋으라 하더라도 살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 특히 해수가 들어오면 일간의 유일한 통근처 사화를 사익품으로. 그럼 두 가지라니까 이게 일간이 무너지면서 같이 때리면 그냥 가는 거 있대. 무슨 해수 때 이때 조심해야 돼 이 사람. 좌수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영신을 한번 그냥 딱 해놓으면, 아, 뭐 조영신, 저때는 그냥 조영신 무조건 그냥 괜찮다고 그냥 단정치면 안 된다니까, 항상. 이게, 특히 살을 조영신을 쓸 때는, 이게 언제 이게 돌변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판단해서 읽어야 돼. 선생님, 예를 들어서 뭐, 묶여서 나빴을 경우가 있다고 하면, 조가 묶였다고 하면, 조도 묶여서 역할을 못 하나요? 조 역할을? 거의 못하죠. 아. 조는 약한 거는 해요. 네. 근데 묶여버리면은 잘 못해요. 그러면 조가 없다고 봐야 돼요? 묶였다고 하면? 약하다고 봐야지, 약한 거. 아. 전혀 없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네. 약하다고 봐야 돼요.
다음.